이번 에피소드는 5.7 오너십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오너십은 러스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오너십과 관련해서 전 세계를 살펴볼게요. 오너십하고 버로잉하고 라이프타임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오너십 있고 레퍼런스 버로잉 라이프타임 요세 가지, 5.7, 5.8, 5.9요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그런데 지금 세 개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시죠. 이미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같이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variable V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반드시 하나의, 꼭 하나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요렇게 요것을 이렇게 카피를 하게 되는 거죠. 카피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소유권이 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V로부터 V2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요 V를 여기서 출력을 하려고 한다. V0. 그죠? 요 벡터의 첫 번째 엘리먼트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하면은 에러가 뜬다는 거죠. 왜냐니까 V는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 뭐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코드 안 넣고 뭐 VS 코드를 불러드릴 필요 없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화면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볼까요? 펑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펑션의 아규먼트로 얘를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펑션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펑션이 아규먼트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억나시나요? 펑션이 아규먼트를만 받게 되면은 펑션만의 스코프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이 스코프 속으로 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지금은. 그죠?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소유권은 이 블럭이 끝나게 되면, 이 스코프가 끝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게 돼요. 모든 변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요걸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서 푸라고 하는 펑션에 의해서 블럭이 하나 만들어졌고, 이 만들어진 블럭에서 V라고 하는 variable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요런 데이터의 어드레스가 할당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펑션이 끝부분 여기 오잖아요. 끝까지 오게 되면은 요것은 드랍이 됩니다. 드랍이 된다는 말은 메모리 영역에서 요것이 치워진다는 거죠. 이 데이터가.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펑션으로 전달하게 되면은 이 펑션 내부에서 얘 들어가서 그로 끝이에요. 한번 들어간 애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원웨이, 원웨이.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자, 요렇게 했을 경우는 요게 이 소유권이, 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V2로 넘어갔죠. 그런데 재밌기로 요것이 인티지인 경우, 혹은 불린인 경우, 혹은 이와 같은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인 경우에는 요렇게 했는데도 요게 그대로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요렇게 되면은 요런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의 경우에는 복사가 되었어. 얘는 얘의 소유권을 가지고 요런 1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똑같은 데이터가 복제되어서 V2에게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두 개로 만들어지고 소유자도 두 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각각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게 됩니다. 요게 카피 타입이라고 표현합니다. 요런 타입. 요 카피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프리미티브 타입이에요. 대표적으로 인티저와 그리고 불린 이런 카피 타입이에요. 사실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돼 있습니다. 재밌게도 튜플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돼요. 그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오브젝트 방식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프리미티브 타입은 요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겁니다. 펑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는 O라고 할당되어 있죠. 그것을 double이라고 하는 펑션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에 의하면 소유권이 이 O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double로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2에 들어갔다가 return돼서 Y로 넘어가면 A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A도 살아있습니다. 이거는 프리미티브 타입의 경우에는 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copy trait라고 얘기합니다. 트레이트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트레이트란 게 뭘까 하는 건데, 이건 우리 하스켈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다시 트레이트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같은 경우 불린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너십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런 좀 전에 봤던 벡터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브젝트죠. 오브젝트의 경우도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평신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나올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펑션 푸에서 벡터 받고 벡터 받고 리턴할 때 새로운 값을 리턴하면서 이전의 것도 똑같이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v1, v2를 받은 것을 다시 v1, v2로 리턴해서 요거 뭐예요? 우리가 패턴 매칭이죠. 그죠? 이 세 개가 리턴되면 이 세 개가 여기 다시 세 개 그대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let v1 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let v1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나요? 섀도잉. 기억나시죠? 섀도우. 그림자로 덮어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펑션에 이게 뭐예요? 데이터가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나중에 펑션이 종료되고 난 뒤에도 그대로 이 값들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거 굳이 뭐 VS 코드에 좀 담아서 좀 돌려볼까 그래도. 자, 여기에 있는데 붙여놨어. 메인이 없었네요. 일단 넣겠습니다. 그리고 펌에서 다시 좀 잡죠.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print pln 에서 오브젝트 v1의 첫 번째 엘리먼트를 출력하고 싶다 하면은 출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뺑뺑 돌아가서 이렇게 떠요. answer. 그건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자, 1번. 1 그대로 뜨고 있죠. 잘 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덮어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42를 그냥 리턴한다고 가정하면은 42만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없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V1, V2 받아서 리턴 될 때 I32만 리턴하는 거라 하죠. 됐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게 없는 거죠. V1, V2 answer만 리턴을 하게 되는 방식이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V1에 리턴을 뽑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뜨겠죠. 여기 없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 없으면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죠. 코드 돌리더라도 에러는 아무것도 하나 없어요. 단지 이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만 나타나죠. 보다시피 깔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니까 V1이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물론 answer를 적게 되면 answer는 정확히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answer 42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요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borrow, 빌려주는 거예요.